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순부동에 있는 꽃도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해년의 6월달 토끼띠들 운세를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21살 김효생. 김효생의 토끼띠들 분들은 솔직히 너무 어린 친구들은 큰 변화수 같은 거는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친구들은 노력을 하면 이제 바뀔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크게 받을 건 많이 없는데, 이분들은 할머니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은 나한테 이로운 일이 있다. 시험이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은 이분들은 내가 실속은 조금 차릴 수 있다 나와요. 실속은 조금 차릴 수 있다 나오고, 이번엔 네, 33살 정묘생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은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해외로 나가는 운이 많아요, 정묘생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제 성부를 조금 보거나 내가 조금 하는 일이 괜찮게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45 을묘생. 45 을묘생 분들은, 이분은 내가 남들한테 귀인이 되는 격이야. 이번에는 내가 남들한테 귀인을 너무 찾지만 말고, 이분이 을묘생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귀인이 되는 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 때 이제 옆에서 조금 귀인이 돼줄 수 있는 격이고, 이분들이 토끼띠 분들이 은근히 성격이 조금 천지 차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강한 인상에다가 좀 강한 스타일이시고, 어떤 분들은 유난히 되게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45 을묘생 토끼띠 분들은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도와주려고만 하면은 잘못하면 사기나 이런 거에 조금 엮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잘 도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57 개묘생 분들. 개묘생 분들은 이분은 운대가 조금 괜찮게 들어와요. 이분은 중년 성주 다음에 와가 성주라고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토끼띠들이 대부분이 올해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성부를 조금 보는 격이에요. 내 실속은 차린다고 나오니까 이분들은 건강 같은 것만 조금 챙기시면 되고, 올해는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실 것 같으니까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들은 건강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이분들은 간이나 이 토끼띠 분들 중에서 술을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간이나 이런 폐, 이런 쪽으로도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잘 챙겨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